이 시대는 그 변화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함과 또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자동차 키만 가져도 차 근처만 가도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집에 밖에서도 리모컨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그 방에 불이 켜지는 그리고 보일러가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 너무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시대를 구분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진공관 시대라고 하고 우리 같은 5, 60대 시대를 아날로그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대, 지금 청소년들 시대를 보면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 선택에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 종합교회 식구들은 제외하고요. 애정 선택에서도 달라지는데 우리 그 어르신네들 부모님들은 부모와 이 처자식을 선택을 하라면은 부모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가 우선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부모를 선택할 건가, 처자식을 선택할 건가라고 물으면은 도망을 갔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도망갔어요. 그걸 갖고 낀 세대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부모가 우선이냐, 자식이 우선이냐라고 물은다면은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처자식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너무 자식에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상처받을 거 지금 마음을 비우세요. 왜냐하면 세대가 그렇게 뭐 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변화를 막으려고 하면은 단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견해 차이가 없어요. 견해 차이.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성경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뭐 중심이라고요? 성경 중심. 아이들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른들도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부모들도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성경이 딱 나와 있어요.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가 자식 간에도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생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부모를 분명히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이런 세대의 차이를 좁히려면은 어릴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런 집사님들이나 이런 자매들이나 부모들이 있다면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 세대의 흐름을 서서히 이해하면서 성경보다는 세대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머리는 아는데 이 감정은 따라가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뭐를 요구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헌신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러나 저는 오늘 시간에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목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많은 하나님의 목회자 중에 단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어가는, 교회가 뭐 돼가는? 세속화되어가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은 항상 저들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참 우리는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양승훈 교수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 내용 중에 이분이 자동차 회사에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회사 부품 창고로 자천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 본사에서 일산에 있는 곳으로 자천이 되었는데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나를 이렇게 자천시켰을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산에서 일을 하면서 마음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쪽 한쪽에 그 빈 땅이 있어서 그곳에다가 이제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키우는 양계장에 가서 청동 오리 한 마리를 사서 그 예쁘게 만든 그 연못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아마 참 오리가 제일 좋아할 거다 하고 그곳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퇴근한 후에 아침에 와서 양계장에 가보니까 청둥오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청둥오리가 물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리가 죽다니. 그것도 어디에서? 물에서. 그래서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물었더니 이 청둥오리가 원래 부화 때부터 쉽게 말해서 양계장에서 자라고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화하고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 오리는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오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서 방수액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이 깃털로 방수액을 몸에다가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는 물속에 들어가도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리는 물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양계장에서 부화시키고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수액이 나와도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몸에서 방수액이 나오는데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바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일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늘 기름치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성령님의 도우심보다는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시 따라서 변화, 변화. 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야. 그것은 천둥오리와 같지 않는가.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틀어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하노니 권한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권한다는 말은 간청하다, 호소한다, 부탁한다라는 뜻이 포함됐기 때문에 급박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냐 하면서 두 가지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이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말라. 우리 부모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간절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4-5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말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자유라는 것이 남용되면서 또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아빠,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2000년 전의 성경은 동성애, 다시 말해서 음욕이 불릴 듯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욕심이 과해서 그 욕심 있는 사람들을 버려둔 상태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동성애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에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거기에 성관계로 해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의 인권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이 사회의 인권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가 세상이 그렇다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인정했다면 뭐하러 남녀를 따로 두었겠어요? 뭐하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세대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흐름대로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귀에다가 몇 개의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요란하게 달고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코를 뚫어 코걸이를 하고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혀를 뚫어 혀걸이를 하고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배꼽이나 심지어 어떤 은밀한 부위에까지 구멍을 뚫어서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 왜 그래? 너 왜 남들 보기에 왜 이 덕스럽지 않은 이런 일을 하냐고 묻는다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 친구도 다 해요. 아빠 그냥 호기심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하는 것을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그 연예인들 따라서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일이 어떤 것을 통해서 걸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답습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알베르 까미의 오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한 외딴 들판에 여관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녀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관에서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혹가다가 부잣집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을 독약을 먹여서 죽여가지고 강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갑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돈 많은 여자가 오면은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강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이 모녀는 사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릴 때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관을 차리게 되었고 그 여관에서 생계 유지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이들이 죄에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왔어요. 역시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도하객을 넣어서 죽이고 그리고 지갑을 빼서 딱 보는데 엄마 그리고 자기 여동생 그리고 아들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다렸던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기다렸던 오빠였어요. 결국 오빠를 죽인 여동생은 범죄는 결국 무서운 고독일 뿐이라고 외치며 자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젊은이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가 어떠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세대를 쫓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속 깊은 본성으로부터 변화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변화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본 것처럼 변형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라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찰스 신돌, 달라스 신학 교수로서 영향을 미쳤던 찰스 신돌 목사님은 교회 각성이라는 책에서 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와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정신과 교회가 타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찰스 스윈돌 교수님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중립지대에서 관망만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교회의 침식은 교회 내부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어느 순간 교회 내부로부터 뭔가 침식되어지는 뭔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나요? 찰스 신들 목사님은 오늘 내부로부터 침식하고 있는 교회의 유일한 치료책은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만이 오랜 표류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만약에 행하고 있다면 회개할 일이 아닌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일이 아닌가요? 정말 진정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책임지지 않을 것인데 부모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기도하시면서 뭘 부르짖고 있나요? 누구하고 영적 교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성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겠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겠죠? 최근에 우리 청소년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선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수도 있겠죠. 사업가가 될 수 있겠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겠죠. 영향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 시대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변화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는 이 명령은 모두 다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이거는 대심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유행이나 옷의 유행이나 이런 주위의 유행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면 바보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고 환경에서 그를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하고 명령했는데 이것도 수동형이에요. 우리 스스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녀를 착하게 키우려고 애써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예배를 중요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변화를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네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권한다 할지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그 아이는 이미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런 악한 세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이 사회로부터 스스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했어요? 새 피조물.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그거에 관계하지 않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해서 성장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성장에 대한 소원.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를 아는 지식에 따라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어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 갈 때 성경책 가져가는 거 봤어요? 우리 자녀들 교회 갔다 오긴 오는데 뭘 가지고 가는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청년들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나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깨트리셔서 쓰시길 원하는데, 그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깨트려서 쓰시길 원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성경책 갖고 다니시나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리를도 한번 쳐보시나요? 참 때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시작부터 끝까지 문자 보고 뭐가 왔나 핸드폰 갖고 노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못했을 때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좀 성장하고 내가 좀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겠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이런 어떤 각오와 결단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성장되거나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가 변화되면서 그 핸드폰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그 생각지 않았던 그 은혜들을 문자로 보내서 카톡으로 보내서 서로 같이 주고받는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청소년들이 자꾸만 핸드폰을 뒤지는 거는 뭘까요? 정말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쓰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겠죠. 정말 그건 고마운 분들이에요. 감사할 분들이에요. 예배 태도가 어때요? 예배 태도가 어때요?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성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어떻게 성장시키겠어요? 성령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소원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제가 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장철 선생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홍수민 선생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에 나왔던 선생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제게 감동을 줬던 것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뭔가 목회자가 성경적인 옳은 얘기를 하면요 삐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라고 권면하면요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식물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다원주의 꼭 기독교만 유일한 신이냐? 다른 교파에도 있다. 다른 곳에도 있다. 다원주의 이런 것이 왜 성행하느냐?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영적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듣기에 좋아한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몰려들지 지옥이나 천국, 복음,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젠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가족들이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신앙생활과 맞지 않아서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편하든 하지 않든 거기에 순종할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에 오로지 기복신앙을 이주로 하다 보니까 기복신앙 오로지 복복복복복 이런 신앙을 이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권면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냐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아픈 일이 아닐까요? 마땅히 선생이 됐었을 터인데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보자처럼
어린 사람처럼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세의 한 참에 뉴욕주 포트빌에서 태어난 헬렌 오드라고 하는 54세의 한 참의 얘기입니다. 7년 전 수혈을 한 일이 있는데 보균 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이즈라는 불치병이 걸리게 되었어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또한 대학 교수였어요.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 일까지 맡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교수이고 내가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다가 그런 이런 글을 잡지에 썼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났습니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했습니다. 대학일, 교회일, 동네일, 귀여운 손자까지 주시고 그렇게 많은 문을 내 앞에 열어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을 단번에 닫아 버리시나요?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주님은 나에게 영광의 새 몸을 약속하셨고 낡고 썩어질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가 나는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이제부터 얼마를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초보자에서 좀 뛰어넘는 성숙한 믿음, 초보자에서 좀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는 이런 청소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 일꾼에 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39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청년들에게 무리를 보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 토요일 나름 친구들끼리 어울리느라고 바빠서 시간이 없는 젊은이들, 저들에게 좀 불쌍히 여기는, 저들을 좀 말씀으로 도와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행복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면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헌신되어져 보는 정말 값진 일 아니겠어요? 소중한 일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이라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자 한다면 관중들에게 등을 돌려야 합니다. 관중의 반응에 흔들려서도 안 되며 관중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이제 지휘자는 연주에 집중해야 하며 하나하나의 악기 소리에 반응을 하며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관중이 아닌 자신과 협연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지휘자의 목표는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연주자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관중들에게 등을 돌려하고 외롭게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수갈채는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닌 비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가의 아름다운 집들을 보시죠. 해변가 언덕의 아름다운 집들을 보시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집 옆에 언덕에는 흙더미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언덕에 한 귀퉁이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어느 순간 우리 아름다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 말씀으로 경고히 세워가야 되는데,